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노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김작가TV 채널에서 댓글로 누군가 추천해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부자되기 그리고 부자로 살아남기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의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투자의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일단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복리식으로 불어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금 10만 달러를 열리 15%의 복리로 불리면 20년 후에는 총 163만 6,653달러가 됩니다. 결국 총 수익이 153만 6,653달러인 셈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10만 달러 가운데 9만 달러를 까먹으면 단돈 1만 달러만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 하에서 20년 후에 총 16만 3,665달러밖에 손에 쥐지 못합니다. 총 수익은 15만 3,665달러에 불과합니다. 까먹은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투자 원칙이야말로 버핏이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절대 원칙입니다. 돈이 생길 기미만 보여도 무턱대고 비싼 차부터 뽑고 보는 사람들과 달리 버핏은 억만장자가 된 지금까지도 구형 폭스바겐을 몰고 다닙니다. 나는 11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투자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도박을 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빨리 투자를 시작하면 현명한 투자 결정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11살 때 처음 매수한 종목은 시티서비스라는 석유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38달러에 세 주를 매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2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버핏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주당 40달러의 주식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주식의 주가가 주당 2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때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올바른 종목을 선택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결정은 결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버핏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내린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상대를 탐색하고 자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 오랫동안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할 회사를 철저히 연구하여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확신이 선 다음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는 평생을 함께하는 게임이며 실제로 돈을 버는 것 역시 평생에 걸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버핏은 1973년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의 1,100만 달러를 투자해 얻은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이 회사와 결혼한 지난 33년 동안 그 가치는 무려 15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계속 확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은 멋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택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버핏 선생님의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의 제1원칙, 제2원칙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 버핏 선생님이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절대 원칙이라고 하여 이 부분도 넣었습니다. 버핏 선생님이 11살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인내를 배웠다고 하신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200% 공감되었습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에 있어서도 장기간 인내를 하여야지만 돈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가 괜찮은 부동산과 세계 최고 1등 기업의 주식이라면 그 보장은 더욱 확실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대목은 투자 결정은 결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버핏 선생님의 철학을 보고 남다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나름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일생일대의 결정이라는 신념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면 평생 함께 사는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의 관점이 필자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 저자님의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